순서만 바꿨네요. 네. 선가스가 아니라 그냥 살라못을 먼저 가져가면서 최대한 뭐 개멸충을 일찌감치 앞당겨 보겠다. 네. 이런 의도. 앞마당이 없는 걸 지금 사신이 파악을 했죠. 이거 아차! 네. 그리고 곧 바퀴가 본진 쪽에서 나오니까 사실은 딱히 할 게 없고요. 네. 이거 앞마당을 버리되 빨리 벙크 공사하고 상대방의 대군주의 위치나 이런 거 파악을 한 다음에 조성주 선수의 말로는 사이클론으로 막는 건 최상급 컨트롤을 지닌 적을 상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많다. 네. 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일단 너무 늦게 보긴 했어요. 자, 벙커가 완성이 될까요? 일단 벙커를 때리고 있고요. 네, 그래도 테란의 대처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 첫 저글링이 비교적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끌어주고 리페어! 해병 들어가야죠! 자, 리페어는 잘 붙었습니다. 자, 사신도 들어갔고요. 깨져! 아하! 너무 늦게 봤어요. 네. 네. 근데 적어도 부하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벌레를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경기를 끝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언덕 쪽에 이쪽 이 지역에만 있으면 싸먹힐 수 있습니다. 둘러싸일 수 있어요. 자, 일벌레 안 찍어요, 황민수. 시야. 이게 사이클론이 두 개가 모이면 대구 잡혀요. 이거 담즙을 정통으로 맞지만 않으면 네. 괴멸충 4기 상대로 무빙샷 하면 이깁니다, 사이클론이. 네. 거기다가 사신도 있기 때문에 지뢰 같은 거. 아우, 조성주 깨알 같네요. 이거 막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네. 여기까지는. 그리고 괴멸충의 네. 체력이 많이 빠졌어서 더 이상 적그가 힘을 못 써요. 이거 사이클론이 무빙샷 하면 그냥 이겨요. 하지만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군주가 오는 시점에서 대군주가 살아만 있다면 치고 빠지는 식의 견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담집으로 네. 뭐 보급보라거나 지뢰. 자, 지뢰 받고요. 네. 될까요? 자, 한번 날려줘야죠 일단. 네. 이제 자. 대군주가 살아야 돼요. 네. 제가 앞서 조금 경솔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군주가 오고 있다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의 이점을 적그가 충분히 줄 수가 그렇죠. 있고요. 괴멸충이 여러 개가 쌓였을 때는 담즙을 피해도 또 뿌리고 피해도 또 뿌리고 쿨이 교대로 금방 돌아오니까 네. 그 점을 이용해서 뚫어보려는 거죠. 그 시야 싸움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사거리 싸움이. 네. 적그가 유리합니다. 자, 괴멸충 하나 더 왔고요. 네. 자, 담즙 미친 듯이 떨어지죠. 담즙! 탈피하고 있고. 네. 자. 지금 괴멸충의 피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자, 들어오나요? 자, 조르니코! 자, 컨트롤! 점사! 대화의 사이클론! 대화의 사이클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맞기만 하면 돼요! 괴멸충이 이 이상 못 쌓입니다. 네! 아, 그리고 악해 대해주는 조성주입니다. 서로 마지막 힘이거든요, 이게! 네! 근데 괴멸충이 다시 한 번 더 쌓이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요. 혹시라도 해방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만 한다면 바이킹 나왔어요. 아, 잡혔고요. 이제 시야 차단됩니다. 바이킹이 대군주 잡고 있죠. 네, 이러면 저그 쪽에서 더 이상의 경기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의 힘, 멀티가 없고 여왕이 없습니다. 아, 마지막 괴멸충 잡혔고요. 지지!